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윤활유 가득 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쪽 차고 있습니다. 차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경유가 찼어요. 경유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정도 더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지금 쌓이고 있죠?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는 경유를 만들고 여기다가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잠깐만, 여기 이거 없구나. 이거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쯤 이거 하나 없애야 되겠다. 여기 하나 없애고요. 없애도 문제는 없어요. 여기죠? 여기 맞나? 여기가 가운데 맞나요? 맞죠? 여기다 하나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놓아주시면은 바로 옆에다가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료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로켓을 이제 막 쏴야 될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준비가 다 돼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뭐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놓아주시면은 똑같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옆으로 한칸 위로 아니 그냥 놓자.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줄 라인 더 타고 와서 회로 연결해 주시고,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유. 여기를 그러면은 점프. 여기는 왜 맞지? 여기는 왜 맞지? 이상한데? 여기는 왜 맞아? 거기는 왜 맞니? 어차피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연결되니까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굴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주개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철만 가지고 오게 되면은 만들 수가 있게 되죠. 뭐를? 점일도 구조물을. 점일도 구조물을 이제 대량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청을 해요. 하나 놓고.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리퀘스터 탁 놓고, 100개씩 쌓이니까 7000 놓고, 강철을 마이너스 10K 정도 가지고 오면은 뾰로롱. 그 다음에 여기서 플라스틱 오고, 정말 대량화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 많이 오고, 강철은 뭐 그렇게 많이 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두줄 정도 가볼까?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데, 점일도 구조물이 이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플라스틱을 강철이랑 플라스틱을 하나로 합치고 구리가 따로 하나 올라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되고요. 점프 점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같이 또 합치기 부족한 부분을 합쳐가지고 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놓아주시고 두 개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구리가 올라오겠죠? 근데 저밀도 구조물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집어넣죠.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걸로 하고 재료가 없다 재료가 없다 빨리빨리 가져와라. 여기다가 프로바이더 놓고 이게 20개씩 겹치잖아요. 20개씩 그러면 2, 4, 6, 8 800 1600 2000개 이상일 때 2000개 이상일 때 와가지고 넣어놓게 하면 되고 이 물은 옮기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줄당 하나씩 4개 만들 겁니다. 4개 이게 한 번에 못 띄워놓으니까 이게 참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하나당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하나당 하나씩 아이 야 이씨요 이렇게 하나당 하나씩 해가지고 올라오고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집어 넣을 거기 때문에요. 먼저 맨 마지막 거인 이쪽 거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구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강철 벌써 왔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밀도 고정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점프 점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저밀도 구조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아 이쪽이 아니구나. 여기서 나오죠. 가운데 이제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바깥쪽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이쪽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쪽 라인으로 타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우선은 없애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이거를 앞뒤로 그냥 이렇게 하나 놓아주시면 되고 이걸 이제 복사 복사 붙여넣기 많이 구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구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쭉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하느냐 옛날에는 양쪽으로 모두를 또 쫘라라라라라라 깔아가지고 바닐라 형태에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이런 방식이 생겼어요. 좋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구리 들어가고 그럼 이제 구리가 맨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서 들어가는지 그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더 놔야 돼요.
됐다 나왔다. 야 일로 와봐. 들어가봐. 나와라 구리. 여기다 만들 수 있는 만큼 계속 만드는 게 좋아요. 만들 수 있는 만큼. 이것도 아마 구리가 다 여유가 생기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구리가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딱 해놓고 여기에 계속 쌓이면은 적게 놓은 거예요. 더 놔야 되겠죠. 근데 모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될 건데 전기가 없어서 아직은 안 되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놓는 걸로 한번 해보고 테스팅. 더 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은 이 사이사이로 이제 다시 재설정하면 되니까요. 들어가죠. 만들어진 시간.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볼까요? 끝에까지 봐야 돼요. 지금은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얘가 다시 되면은 하나 나오고 통계를 봐가지고 저밀도 구조물이 저밀도 구조물이 야, 내 눈에 왜 안 보이냐? 이게 분당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당 얼마나 또는 분당 얼마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로켓을 얼마나 빨리 쏠 수 있는지 체크가 되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남아 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구리가 벨트 라인에 남아 돌죠. 여기도 남아 돌고 그럼 뭐다? 들어가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러면은 더 만들어요. 여기까지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물은 나중에 하고 여기까지 가도 되겠다. 아니 지금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딱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 끝내는 걸로.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모듈을 넣어줘야 되니까 한 칸 비워두시고 여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둘. 야 왜 아 파이프라인 사이사이 때 이제 다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없애버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둘 셋 세 개까지만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넷 다섯까지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복사를 그대로 해줘갖고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요. 여기도 이제 없애고 여기도 이제 복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선은 4개만 4개 넣어주시고 들어가는 게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은 더 가지고 오면 돼요. 아마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플라스틱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플라스틱이 5개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알아서 진행이 될 거고요. 오케이. 자 이제 구리를 넣어줘야 되겠죠. 구리 이쪽으로 구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선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마 들어가는 양이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남는 거를 이쪽으로 아니면 여기서 뺄 공간이 있니? 없잖아. 모르겠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밸런서 하나 놓아주시면은 총 5개 가능하죠. 밸런서 여기서 3칸 점프 3칸 점프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밸런서
놓아주시면은 밸런서. 오케이, 이게 맞겠죠? 그러면은 총 다섯 개를 쓸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점프해서 들어오고, 여기도 점프해서. 야, 오,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한 줄 라인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만.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로 부족한데. 어차피 여기도 점프.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 뭐 여기보다는 확실히 많죠. 그러면은 여기 어딨냐? 아, 이것보다는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14개보다는 많죠. 104개 했습니다. 104개. 하나 더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점밀도 구조물 잘 되고 있습니다. 한 칸 더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이 정도는 돼야 오케이, 대량화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만들어질까요? 분당?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걸 이제 한 시간 정도 딱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 시간은 안 되고 분당 거의 250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분당 250개면은 분당 로켓 한 방 쏠 수 있습니다. 더 쏠 수 있죠. 그 부서진 부품이 나와가지고 다시 그 재처리를 하게 되면은 더 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로켓 제어 장치만 있으면은 되죠. 로켓 제어 장치만 있으면은. 맞다, 이거 안 해놨구나. 아, 나 이런 바보. 그거 마지막 거 그거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연료 장소를 안 해놨네요. 야, 전기도. 아우. 됐죠? 들어가면서 이제 이걸 이쪽으로 다 연결해줘야 되죠. 하필 또 이쪽이 걸리니. 아, 이거 못 넘어가는데. 하필 또 이쪽이 걸릴까요? 이쪽으로 하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샥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두 배 빨라졌습니다. 잘 되고 있죠? 여기도 잘 되고 있고, 잘 나오고 있고. 여기가 100% 효율로 잘 되고 있냐가 중요해요. 중유 떨어지고 있네요. 중유 떨어지고 있으면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경유 보고. 여기가 쌓이면 안 돼요. 쌓이고 있잖아요, 경유가. 경유가 쌓이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에요. 막 쭉 써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만 하더라도 문제는 없고, 고체 연료는 쌓이고 있으니까 문제 없고요. 그러면은 결론은 이걸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옆에다가 하나 더 세로로 만들 걸 그랬나? 세로로 만들 걸 그랬네. 이렇게 세로로.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 더 넣을 수 있는데. 아, 이건 내 실수. 어쨌든 이쪽은 계속 쌓이고 있죠. 오, 이게 정말 엄청나다는 거. 여기에다 이제 모두까지 듣게 되면은 파란색 벨트로 바꿔도 가득 차서 나온다는 거. 나이스. 200당 로켓 한 방이요. 200당 로켓 한 방. 200개당 로켓 한 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이제 우라늄 우선은 자동화를 좀 해놓고, 이제 로켓 제어 장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라늄 어쨌든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 전기가 이 정도 있긴 해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니까 RTG를 쓰더라도 필요하죠. RTG 그럼 여기다가 이제 황 액체 요청이 없으니까 우선 이거 하나 만들고 이거를 요청으로 해가지고 바꿔줘야 되겠죠? 방향만 바꿔주시면 돼요. 방향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방향만 나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오는 것은 이렇게 하나만 해가지고 이게 왜 회로가 연결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리퀘스터 해가지고 요청 인계값을 20K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 팡 복사 그 다음 이쪽 거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요청이니까 파랑 상자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됐죠. 여기다가 이제 리퀘스터 이시 했으니까 여기다가 황산을 가져옵니다. 드디어 황산을 쓰네요. 오죠? 다 오고 우라늄을 캐려면 황산이 필요하고 채굴기 어딨니? 채굴기 놓아주시고 뚠뚠뚠뚠뚠 여기 놓아주시고 한 칸 띄우고 채굴기 더 갖고 와 빨리.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 아 그거 안 했구나. 그거 안 해놨구나. 그거 안 만들었네요. 그 원심불리기를 안 만들어놨네요. 자동화해야 되는데 이거 자동화 안 해놨네요. 자동화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라서 저도 자동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가고 또 빠지고 아 예쁘장하게 다시 할까? 뭐 상관은 없죠? 뭐 상관은 없고 황산이 벌써 왔네요? 빨리 왔네? 그 다음 이쪽에서 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놓아주시면 되고 연결해 주시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딱 놔줘야 되는데 아 놓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되고 이거 더 넣어야 되죠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이거를 원심불리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 게 다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자동화 되어 있나? 자동화 했나? 익스트랙터 자동화 한 듯 안 한 듯 한 듯 같은 너 안 돼 있나 봐요. 우주 관련해서 내 자동화 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있구나. 아 이거 하나 있네. 굴상 이것도 해야 돼요. 익스트랙터 코어 익스트랙터도 해야 되고 이거는 아직 처리 유닛이 없어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이거
랜딩 패드는 어차피 손으로 그냥 비비면 돼요. 어쨌든 기차를 타고 저희는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서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거 두 가지, 한 세 가지는 되겠네요. 여기도 잘 되고 있긴 해요. 여기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가동이 아예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도 부족한 건 아닙니다. 계속 이대로 써도 되긴 했는데 저는 좀 더 깔끔한 대량화를 위해서 저거 한번 해두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와서 원심불리기는 저쪽 위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아니다, 여기다 만들어도 되겠다. 콘크리트 그냥 손으로 좀 이거부터 만들까요? 이거부터, 이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철, 강철, 철, 강철 이거 그대로 올라가요. 그대로 올라와서 톱니, 여기다 톱니 하나 만드시고요. 다음에 도도동 통 이렇게 만드시면은 끝.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점프하고 요청 상자 놓고 한 칸 온 다음에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가 참 이게 이거를 야 빼 어딨니? 야 콘크리트 한번 가자. 네, 가자 가자 가는 거야. 어딨지? 오케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하면 이제 콘크리트 슉 들어가면서 자동화 완성 되고요. 이제 이거 세 개 철 아니 구리 강철 오케이. 이거는 만들어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초니까 구리 강철 놓고 여기다가 상자 하나 넣어주시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이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게 이거죠. 파이프, 여기도 파이프, 이게 파이프를 가운데다 하나 두고 같이 공용으로 쓰면서 만들면 되고, 여기다가 이거 만들면서 강철과 구리, 구리 강철 만들어주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다시 놓고 여기다 파이프 톱니 톱니 놓아주시고 구리가 들어가죠. 구리는 구리 철 이렇게 탁 놓아주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다 들어가죠. 오케이 이것도 한 100개씩 10개씩 겹치기 때문에 한 100개 정도는 만들어야 하나 깔끔하게 만듭니다. 너도 넌 한 칸만 그리고 이 원자력은 손으로 비비겠습니다. 이거는 손으로 비비는 게 나아요. 손으로 비비는 게 낫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됐고요.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지금 이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이제 방금 만든 거라서 그렇지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면 되고요. 우선은 가보도록 하죠. 이제 본진 이쪽으로 가서 변환 작업 이 변환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우라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저걸로 해가지고 RTG라도 만들어서 가면은 좋죠? RTG 근데 RTG 안 쓸 것 같은데? 태양열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미 뭐 계속 이렇게 놓아 두시면은 많아요? 계속 만듭니다. 제가 이거 우주에서 쓰려고 딱 이제 많이 우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주 쪽 팩토리얼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탁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북적북적북적북적 하면서 나오고요. 더 나와도 됩니다. 이거 만드는 게 오래 걸려요. 전기도 이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많이 먹네. 패치됐어 왜? 젠장. 12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이렇게 놓고 갑자기 너 전기를 많이 먹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놓고 불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다가 상자 하나 탁 놓고 어차피 계속 나올 거니까 옆에다가 계속 만들 거예요. 계속 만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계속 만들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서 하나는 238 하나는 23으로 해가지고 뺄 겁니다.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여기를 저장이 돼. 벌써 나왔어. 와우 나왔어. 그리고 이쪽으로는 238만 그리고 밑으로는 235만 이렇게 분리를 해둬야 좋습니다. 그래서 238이 필요한 곳은 238로 따로 쓰고 235는 235 따로 쓰고 여기서 이제 연료 만들고 그러면서 연료를 이쪽 물 근처에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물 근처에다가 쭉 만들어 두시면은 아주 좋아요. 굿.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